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당신의 용기를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해양환경공단과 송현씨가 함께하는 용기 있는 용기 챌린지. 우리의 자랑 아름다운 제주바다. 화려한 연산호들과 웅장한 지형을 품고 있어 해외 다이버들도 극찬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어서 국내 여행객들이 제주로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아픈 흔적이 남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점점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산일 출봉 앞바다 다이빙을 하면서 수거한 수중 해양 쓰레기가 이만큼입니다. 정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게 엄청난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이런 음료수 캔, 또 캔 있고요. 캔도 있었고요. 비닐, 비닐 포대죠. 이것도 비닐, 비닐이고요. 제주도 종량제 봉투도 비닐 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죽은 해양 생물들 배를 갈라봤을 때 이런 비닐 봉지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양말도 있어요. 일회용 스푼, 골프공을, 이 루어가 위험하고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물티슈 껍질이에요. 페트병, 또 플라스틱 용기, 또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용기죠. 또 플라스틱 용기예요. 플라스틱.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플라스틱이 분해가 될 때까지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점점 작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거를 생물들이 먹고 그 생물을 먹은 고기를 우리가 또 먹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몸에 플라스틱들이 쌓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분 동안 한 사람이 수거했는데 이만큼이었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아, 저것도 주워야 되는데 저것도 주워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살아있는 수중 생물이 아닌 쓰레기 형상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현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용기 있는 용기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용기라고 하면 우리 보통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죠. 하나는 나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용기,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뜻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용기 챌린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더해진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챌린지입니다. 텀블러, 에코백, 대나무 칫솔, 실리콘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당신의 용기를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카페에서는 텀블러에 음료를 받고 스테인리스 빨대나 실리콘 빨대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코백이나 다회용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로 만든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 후 용기 있는 용기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합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용기 챌린지에 함께하고 싶은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해주세요. 용기 있는 용기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텀블러 제로 웨이스트 키트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